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어우 펌핑 다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자, 제 최근의 훈련 프로그램은 가슴, 등, 어깨, 하체 이 4분화를 베이스로 다시 가슴과 어깨, 팔, 등, 팔, 어깨, 가슴, 그리고 하체,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밀, 당, 밀, 당 계속 2분할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4분할인 듯 2분할인 듯 약간 어떻게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릴 만한 방식이라서 피로도 관리, 본인의 이제 볼륨에 대한 이해,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이런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운동 강도에 대한 접근과 도달이 되게 용이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4분할을 베이스로 한 2분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순서상 이제 가슴을 베이스로 밀고 어깨를 살짝 곁들인, 그런데 또 팔을 좀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팔 훈련을 비시즌간 잘 진행 안 했습니다만 시합을 얼마 안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팔 볼륨이 너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다시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장점 부위를 살리는 게 맞지 어설프게 단점에 좀 연연하다가 제 특색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을 더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몇 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종목은 인클라인 네,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입니다. 네. 오늘 조금 주의를 해야겠는데? 회전근개 살짝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신호를 느꼈습니다. 바벨을 바꿔야겠네. 저는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바벨 두꺼운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바벨이 좀 가늘어야지 잘 됩니다. 얘도 좀 두껍고 요게 좀 가는 거라서 저는 요걸로 바꿀게요. 지금 워밍업 중인데 그런 또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헬스장에 사람이 없냐고. 아, 저희는 항상 쉬는 날 헬스장 문 닫고 촬영 중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촬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래야지 좀 편하게 촬영하는 것도 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께 또 이렇게 불편함을 또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헬스장에서 한번 좀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네, 쉬는 날 한번 가서 촬영 장소로 이제 대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뭐 관장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 우리 헬스장 참 좋은데 이거 김승현 선수 한번 이거 좀 맛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연락 편히 주십시오. 이메일로. 아, 가보자. 두 번째 워밍업. 으이씨. 어우 좋아. 오케이. 오우. 아, 근데 오늘 약간 집중력이 뭔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뭔가 부산스럽네요, 제가 스스로가. 운동에 대한 약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이랄까요?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탄수화물을 많이 줄인 날이다 보니까 기운이 많이 없어요. 이번 시즌에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 이번 주부터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진행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탄수화물을 또 많이 줄였어요. 평소 먹던 양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좀 어지러지는가 보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였을 때는 확실히 감량 속도도 좀 빠르고 흔히 말해서 복부 컨디셔닝 이런 데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으면서 200g 이상 섭취하면서 하면 어지러움이나 이런 부작용이 좀 없어요.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지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번 시즌에는 없다가 오늘 좀 오네요. 그래서 결론 장단점이 있다. 근데 운동량이 더 중요하고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세요. 어이씨 존나 무거워. 아유 무거워. 아유 무거워.
아이고, 원래 45kg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나우이트니스에 이 45kg랑 50kg 덤벨 한 쌍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보시는 회원님들은 잘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엔 괜찮은데 이제 비시즌에 훈련하면 45, 50kg가 좀 필요하니까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45kg가 좀 버겁네요. 그래서 오늘 훈련은 그냥 요거 좀 이제 셀프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40kg 겸손하게 해야죠. 항상 자신에게 맞는 무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중량 딥스가 없어서 그냥 맨몸 딥스를 하는 걸로. 자, 그 다음 제가 또 플라이류를 원래 좋아하진 않는데 2년 전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플라이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인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2. 와, 근데 방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어우 펌핑 다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어, 힘들어. 뒤에서 찍는데 가슴이 보이는데? 어, 남들은 이 등이 좋아져가지고 앞에서도 이제 광배가 이렇게 보이게 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뒤에서도 가슴이 보이게 하겠어요. 이제 아주 너무 커져가지고 뒤 돌아도 가슴이 보일 만큼 커지겠습니다. 어깨는 딱 5세트만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스 5세트. 자, 그 다음은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인데 승모근을 좀 같이 많이 쓰려고 해요. 일부러 승모근 약점이니까 승모근도 같이 많이 써볼게요. 어떻게든. 평소 자세랑은 좀 다르게 승모근을 많이 쓰는 자세로 해봤습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바벨컬. 밀기 하려면 3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테지만 저는 요 조합이 좋습니다. 밀고 2두 그리고 당기고 3두.
네. 잠깐만요. 기도하고 딱 들어가야지. 마지막 세트 안 다치게 해주십시오. 좋았어. 자, 오케이. 이렇게 오늘 가슴, 어깨, 팔까지 훈련을 마쳐봤습니다.